내일은 베스트 브랜드 응심양의 생일이다. 반지의 멋진 생일 선물을 기대해보쇼. 응심이의 생일. 어? 응심아, 왜 종이 모자를 쓰고 있어? 아, 나도 모르게 쓰고 있었네. 자, 이걸 보니 뭐 생각나는 거 없나? 니들 혹시 내 생일 까먹고 있는 건 아니겠지? 와, 이거 진짜 멋지다! 응심인 역시 패션 피플이야! 정말 모르나? 아! 와, 내가 좋아하는 생선이다! 어? 너 생선 비린내 난다고 싫어하잖아! 그랬나? 야, 생선이 쓰는 일기가 뭔지 아냐? 어? 생선 일기! 뭐야, 그게 사연이야! 나 아직도 모르나? 아참, 나 오늘 집에 버스 타고 간대! 뭐? 너 학교에서 엎어지면 코 나올 거리에 살잖아. 버스 정류장보다 너네 집이 더 가깝겠다. 그럼 집이 가까워서 버스 안 탄대. 어? 혹시 또? 예, 드디어 알아들었구나, 금반지. 개그 공트 나가려고 사투리 연습하는 거구나. 짱다르떼. 아니라고. 얘들아, 잘 봐줘. 생일 케이크에 촛불 끄는 모습을. 그래, 센스있는 냠냠이가 눈치챌줄 알았어. 청결하면 테이블 매너를 지켜야지. 그렇게 장난치면 못 써. 응심이의 입냄새를 참아내야 하는 멸치들이 불쌍해. 그게 아니야. 안녕. 나 갑자기 내일 케이크가 먹고 싶다. 그래, 잘 먹어. 내일 보자. 우리가 내일 응심이 생일이라는 거 잊어버릴까봐 걱정되나봐. 내일이 응심이 생일이야. 몰랐어. 빨리 가서 선물 준비해야겠다. 나도. 안녕, 좋은 아침. 응심아,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응심이에 생일 축하합니다. 얘들아, 고마워. 널 위해 준비했어. 생일 선물들이야. 저렇게 많이.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응심아. 뭔데?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봐. 세상에서 그걸 뺀 만큼 너를 사랑해. 뭔가 이상하다. 우리 반에 저렇게 잘생긴 애가 있었던가. 응심아! 뺀다는거지. 그렇다면 이건 꿈일까봐. 안돼! 꿈이야. 응심아, 아침 먹어라. 어쨌든 신난다. 오늘은 내 생일. 빵. 이게 뭐야? 어제 네가 야식으로 먹고 남긴 피자 데운 거. 아니, 오늘 내 생일인데 미역국도 케이크도 없어? 어머나, 내 정신봐. 깜빡했네. 음력이랑 헷갈려서. 한 번도 음력 생일 한 적 없거든요. 마이 버스데이를 위해 최고로 예쁘게 꾸미자. 언제? Yo, today is my birthday. 모두 선물 많이 기대한대요. 그래도 최고 베프 반지와 냠냠인 깜짝 선물 이벤트 같은 걸 준비했을 거야. 선물도 완전 내 맘에 드는 거겠지. 응심이 선물 준비는 잘했어. 어제 저녁 대대 만들었어. 응심이가 좋아서 까무라칠 거야. 얘들아, 저기 응심이 온다. 선물 주자. 응심아, 선물. 아, 그래? 뭐야, 깜짝 이벤트 같은 거 없이 그냥 주는 거야? 아, 고마워. 이게 뭐냐? 백펌 활용 핸드메이드 명품백. 과자 봉지에 줄 따라서 만들었당. 나 센스 짱이지. 명품 가방이란 말은 왜 갖다 붙이는겨? 반지는 그렇다 치고 너만 믿는다, 센스쟁이 냠냠아. 내 건 액세서리 종류야. 나 액세서리 좋아해. 완전 땡큐. 냠냠아, 너 맞아? 딸기 우유를 목에 걸고 마실 수 있는 딸기 우유 목걸이. 예쁘다!
우유 색깔을 맞춰서 줄도 분홍색으로 했어. 꽃미남 오빠들 있다. 야, 재준아, 쓰레기 부수는가 봐. 쉿, 듣겠다. 이번 또 감격해서 뭐냐? 우리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 고마워. 베프에게 받은 선물이 이게 다라니 실망, 실망, 대실망, 대실망. 우와, 응심이 대박! 응? 어? 응심아, 네 자리에 깜짝 선물이 떠야 있어! 와, 깜짝 선물! 킹왕짱 대박 커다란 선물이 떠라! 와, 와, 누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 뭐야? 아, 내가 좋아하는 조립럼 옷장! 어? 너 눈 나쁘고 집중력 떨어져서 이런 작은 거 조립 싫어하잖아. 지금부터 내 취미는 로봇 조립이다. 그러니 너는 하루에도 12번 장래 희망이 바뀌지 않더냐. 나라고 취미가 새로 생기지 않을 리가 없지 않나. 그래, 좋은 취미가 생겼구나. 이것으로 분명해졌다. 지금 변형심을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파란머리 예쁜 눈의 소녀. 겨우겨우 이반 학생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지만 너무 떨려서 고백을 못하겠어. 어? 그 아름다운 소녀다! 그녀는 마치 로봇 조립이 취미일 것처럼 생겼어. 내 마음은 전하지 못해도 선물만은 전하자. 안녕, 나의 첫사랑! 진짜? 당신의 마음은 잘 받았어요, 소심한 미소녀님. 웅심이는 우리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진짜? 웅심은 새우가 제일 좋아하니까 새우 향이 밴 과자 봉지로 백을 만들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응심이를 짝사랑하는 남자애를 찾아서 응심이 마음을 풀어주자.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럼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거야. 걱정 말게 친구. 수수께끼인다 셜록 반지가 부러지게. 근데 난 굳이 그 남학생 찾고 싶지 않은데. 셜록 반지? 여기 준호 단서야. 오, 잘했어 냠냠 머슨. 이 러브레터의 글씨체를 조사해보자. 러브레터? 맞다! 이 돼지꼬리 같은 끝처리! 글자마다 끝을 돼지꼬리처럼 꼬는 글씨체를 가진 남자! 그 아이가 범인이야! 범인 아니잖아! 응심의 마음을 훔친 범인! 어떡해! 울자가 바네들 공작을 걷어놨어! 일단 여기서 찾아보자! 그런 돼지꼬리 글씨 같은 전혀 없어. 우리 반이 아닐 수 있잖아. 다른 반 공책들을 조사해보자. 못 찾겠다. 포기하자. 그래. 뭐야, 아직 포기하긴 일러. 똑똑히 보란 말이야. 응심아, 난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만. 어? 저거 봐, 공책이 하나 더 떨어져 있어. 뭐? 이제 공책 표지를 보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 나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터질 것 같아! 나와라! 나한테 반해버린 아름다운 영혼의 정체! 빵소라다! 아, 빵소라가 준 선물이구나! 빵소라가 응심의 선물까지 챙겨줄 줄은 몰랐어! 그래, 너무 기뻐. 빵소라가 내 선물을 챙겨주다니! 기쁜 표정이 아니잖아! 빵소라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지.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 같이 가줄게. 오늘 왜 이리 춥지? 고마워. 뭐가? 네가 준 생일 선물. 너 생일이었어? 나 그런 거 준 적 없는데. 정말? 이게 네 글씨가 아니라고? 아, 그건 내가 쓴 거 맞는데 누가 사인해달라고 해서 써준 거야. 누가?
글쎄 어떤 남자였어. 남자애? 진짜? 누군데? 몰라, 자세히 안 봐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는데. 들었지, 모두 들었지. 남자애였대. 세련된 스냅백 힙한 모자를 머리에 푹 눌러 쓴 완전 잘생기고 스키니한 몸의 남자. 그런 말한 적 없는데. 그럼 그 남자를 이제 어떻게 찾지? 모자를 썼다는 건 단서가 너무 약하고. 아니 괜찮아. 난 그냥 안 찾을래. 날 짝사랑하는 청순 가련 소심한 미소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난 됐어. 최고의 선물이야. 그게 어디 갔지? 호영아, 여기 있던 커다란 선물 상자 못 봤냐? 동생 생일 선물이 없어졌어. 그 선물이 응심이께 아니었다니. 게다가 응심이가 제일 싫어하는 밴드리가 가져온 거야. 응심아, 그 선물은 사실. 그 선물이 뭐? 아니야. 어디 간 거야? 미소년의 정체가 밴돌이었다니. 하지만 오늘은 응심이의 생일이니 행복을 깨서는 안 되겠지. 오늘은 응심이에게 절대 이 비밀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도 내일은 밴돌 학생 동생 빗돌이의 선물을 돌려줘야겠죠? 요즘 나는 조금, 아니 사실은 많이 시무룩하다. 왜냐면 학교 가는 게 너무 싫기 때문이다. 학교가 바뀌었다! 금반지! 얼른 벌떡 안 일어나! 지각하겠어! 얼른 안 일어나! 엄마, 학교는 왜 꼭 가야 하는 걸까?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맨날 학교 가는 거 정말 싫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어나기나 해! 싫어! 하루 종일 이불 속에 있을 거야! 얘가? 하는 수 없지! 잘 다녀와! 학교 가기 싫어! 매번 고마워, 호영아! 가기 싫은데... 호영아, 우리 그냥 이대로 멀리 떠나면 안 될까? 반지야, 너 요새 왜 그래? 오늘도 한숨만 132번째야. 나 학교에 있으면 너무 우울해. 뭐? 배부른 소리 하셔? 네가 우울할 게 뭐 있어? 우리처럼 완벽한 베프에 호용이처럼 과분한 남친에 대체 왜 우린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하는 거지? 뭐야, 너 공부 안 하잖아. 왜 시험 결과에 그렇게 신경 쓰냐? 너 신경 안 쓰잖아. 그냥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울하단 말이야. 나 학교 체질이 아닐까봐. 자, 오늘은 글짓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몸풀기로 자기 이름 삼행시짓기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요! 밴돌이가 웬일이십니까? 선생님이 운을 띄워줄 테니 한번 해보십시오. 밴돌! 돌 돌멩이 이 이번 그건 끝말잇기잖아. 그럼 이번엔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저요. 반지 학생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제목은 주 5일 수업이 싫어요입니다. 금요일엔 쉬고 싶다. 반드시 쉬고 싶다. 지루한 학교. 죄송해요, 재미없죠. 반지짱이다. 맞아요, 저도 주 4일 수업하고 싶어요. 저도 학교가 재미없어요. 뭐야, 의외로 반응이 좋네. 내 삼행시가 좀 괜찮았냐? 어머나, 다들 학교가 재미없다니 큰일입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한 숙제를 내겠습니다. 내일까지 내가 원하는 우리 학교에 대해 글을 지어오십시오. 네! 내가 원하는 우리 학교? 괜찮은데?
이건 바로 나의 의한, 나를 위한 숙제야. 난 요즘 계속 이런 상상을 해왔다고. 반지가 웬일이야? 알아서 숙제를 다 하고. 그러게, 요즘 학교 가기 싫다고 매일 난리더니. 언니 맞죠. 10분 만에 초스피드로 숙제 완성! 학교가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랄랄랄랄랄랄랄라. 어제 숙제 때문인가?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얘들아, 나 오늘은 하나도 우울하지 않아. 신나게 놀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등교 시간 다 됐는데. 옆반도 아무도 안 왔어. 오늘 쉬는 날도 아닌데 대교 기념일인가? 짐쌤이다. 쌤. 어? 반지. 학교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반지,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일찍이라뇨. 지금 등교 시간 지났잖아요. 금반지, 잘 들어. 등교 시간엔 지각하는 게 원칙이다. 내일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꼭 늦잠 자고 오도록. 아유, 꼭 저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각이 원칙이라니. 안 되겠다. 냠냠이랑 응심이한테 똑똑해 봐야지. 응심, 냠냠, 지금 어디? 빨리 와, 학교가 좀 이상해. 왜? 나 거의 다 왔는데. 나도 교실 앞. 그 얘들아, 왜 이제 왔죠? 나 혼자 얼마나. 으아, 니들 뭐야? 머리랑 옷이랑. 얘들아, 안녕. 야. 누구야? Good morning, 반지. 모범생 울자까지. 다들 왜 그래? 학교 이런 고민 어떡해? 뭐가? 학교는 원래 최대한 개성덕게 오는 게 원칙이잖아. 그래, 반지 너야말로 왜 이렇게 평범하게 하고 왔어? 정렬 떨어지게. 니들 어제까진 이러지 않았잖아. 안 그러긴, 어제도 우리 이러고 사진 찍었잖아. 말도 안 돼.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쌤, 저 어제 내주신 숙제 열심히 해왔어요. 숙제? 그런 걸 왜 해? 왜? 내가 숙제에 왔다니까 그렇게 놀랐죠? 그게 아닙니다. 뭔가 착각한 듯한데 우리 학교엔 숙제가 없습니다. 숙제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신 숙제 같은 거 해오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숙제 금지! 대박!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인터넷 언어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맨날 인터넷 언어 쓴다고 걱정하시던 곱단쌤이? 자, 이 낱말의 뜻이 뭘까요? 너무 어려우십니까? 뭐였지? 저요? 네, 응심이. 모쏠은 모태솔로의 준말이고 문상은 문화상품권의 준말입니다. 잘했어요. 정답입니다. 근데 금사빠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까? 말도 안 돼. 저렇게 쉬운 걸 아무도 모른다고? 금방 사탕을 빨아먹는 사람 아닐까요? 우등생 울자도 모르시다니 역시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저요! 금사빠는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준말입니다. 대박이다. 소름.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걸. 내가 졌어. 반지 학생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갑툭튀? 갑툭튀 연나오다. 허카충. 버스카드 충준. 광크. 미친 듯이 클레. 너절. 너나 쩔었어요. 잠깐만. 솔직히 까놓고 말했죠. 야. 반지야, 너 천재다. 너같이 똑똑한 애가 내 친구라니. 천재? 똑똑? 태어나서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이상해, 이상해. 뭔가 굉장히 내 스타일로 좋은 것 같긴 한데. 학교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 바로 그거야. 어제 내가 한 숙제. 내가 원하는 우리 학교. 1. 지각해도 혼나지 않는다. 등교 시간엔 지각하는 게 원칙이야. 2. 옷차림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3. 숙제가 없다. 숙제는 절대 금지입니다. 모든 게 어제 내가 한 숙제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학교가 바뀌었어. 야하! 신난다. 그래, 잘 들하고 있구나. 복도는 뛰어다니라고 있는 거지. 아싸! 복도에서 마음껏 뛰어도 되고! 최고급
오늘은 어린이들이 발라도 좋은 천연색소 립밤을 만들 거예요. 이 빨간 무는 비트라는 건데 이걸 강판에 갈아서 보자기로 짜면 돼요. 와! 야호! 이런 건 딱 내 취향이야! 너무 재밌다! 아, 이걸 누구한테 발라주면 좋을까? 어떡해! 호룡이 여자보다 더 예쁘다! 반지야, 나도 발라줄게. 야, 간지러워. 부럽다. 어이, 밴돌. 내가 화장해줄게. 왜 이래? 가만히 있어봐. 이쁘게 해준다니까. 싫어, 싫다니까. 야! 너 거기서! 으아! 이 사람들이 쫓아온다! 뱃돌이 너무 웃겨! 어떡해! 지금 우리 학교 너무 좋대! 모든 게 다 내가 바라는 대로! 근데 어제 내가 숙제 끝부분에 뭔가 더 쓴 것 같은데? 뭐라고 썼더라? 뭐라고 썼었지? 학교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해달라 했던가? 학교에 워터파크가 있으면 좋겠다 했던가? 확인해봐야겠다. 말도 안 돼. 근데 학교가 이렇게 될 리는 없지. 이건 그냥 상상만 해본 것임.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 학교 그대로가 좋다. 그대로가 좋다. 그대로가 좋다. 그대로가 좋다. 안 돼. 내가 왜 안 돼? 여러분,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고 했지? 응? 반지, 너 뭘 맨날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다녀? 학생답게 좀 단정하게 하고 다녀! 그렇게 내 마지막 바람대로 학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에이, 진짜 바뀔 줄 알았으면 그런 말 안 썼을 텐데. 나 돌아가! 오늘도 나는 눈 뜨자마자 턱을 한다. 호영아, 굿모닝. 굿모닝 반지야. 우와, 바로 대답했죠. 너무 좋아. 그리고 시시때때로 계속 턱을 한다. 맞다 맞다. 호영아, 너 먹었다. 호영아, 어디야? 호영아! 왜 반지야? 심지어 같이 있을 때도! 호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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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문제는 호영이 나만큼 나한테 톡을 하지 않는다는 것! 반지야, 거기서 뭐해? 아까부터 안 보이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반지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흥, 내가 맞춰볼까? 얼굴이 우리 할머니네 매두처럼 누렇게 떴네. 떴어. 알았다. 아침에 화장실 못 갔구만. 아니야, 그런 거. 그럼 왜? 무슨 일인데? 얘들아, 있잖아. 아무래도 호영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또 뭐라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보기에 호영인 1년 365일 널 좋아하는구만. 그래 맞아. 비가 오나. 어? 어?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호영이처럼 잘하는 애가 어딨니? 암 그렇지. 한마디로 배부른 소리지. 그래, 하지만 독할 땐 안 그렇단 말이야. 내가 호영이한테 독 120개 보낼 동안 호영이는 읽어보지도 않았어. 와, 120개? 아우야, 그건 좀 너무했다. 120개면 하루 종일 보낸 거잖아. 아니, 2분 동안 보낸 건데 1분에 60개씩. 이게 대체 뭐야? 이건 완전 폭탄 수준. 그렇게 별 대용도 없이. 할 말 없으면 독하지마. 아니야 아니야,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그게 다가 아니야. 지난번엔 내가 같이 공부하자고 해도 답이 없더라고. 네가 공부를 하자고 했다고? 그래, 공부 절대 안 하는 내가, 바로 내가 공부를 하자고 했는데. 그건 좀 심했다. 그러게, 호영이답지 않은데. 너 진짜 공부하자고 보낸 거 맞아? 당연하지, 이걸 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써서 보냈는데. 그게 어딜 봐서 공부하자는 거냐? 이모티콘으로 도배를 해놓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 좀 해. 금반지, 냉정하게 말하는데 넌 지금 밀당을 못하는 게 문제야. 밀당? 그게 뭔데? 이 몸이 알려주지. 연애 문제 연구에 반평생을 바쳐온 연애 박사님의 설명을 잘 들어. 밀당이란 밀고 당기기의 줄임말. 호용이를 밀고 당기라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 여기서 밀기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걸 가리키고, 당기기란 너무 멀어졌다 싶을 때 다시 친근하게 대하기야. 근데 반지, 넌 지금 계속 당기기만 하고 있다고. 그것도 강으로! 그러네,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 같아. 어떡해, 그럼 이제 난 뭘 해야지? 뭐라긴, 여태까지 계속 당기기만 했으니까 이제 밀어내야지. 호용이한테 밀어내는 턱을 보내. 밀어내는 턱? 알았어, 밀어내기 자신 있어? 내가 확실히 밀어주지! 헤어지자! 헤어지자! 야, 이게 뭐야! 너무 밀어냈잖아! 그렇다고 다짜고짜 헤어지자 그러면 어떡해! 밀어내라면! 밀어내도 청도껏 밀어야지! 호영이가 읽기 전에 당장 다시 당겨! 당겨? 응, 알았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기는 거 하나는 자신 있어! 확실히 당겨주지! 결혼하자! 결혼하자! 왜? 내가 또 잘못한 거야? 당겨도 너무 당겼잖아! 방금 헤어지자고 하더니 바로 결혼하자고 하냐? 미안! 어떡해, 아무래도 반지한테 밀당은 무리였나 봐. 호영이가 보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얘들아 이거 봐, 호영이가 아직 안 읽었어. 호영이가 보기 전에 호영이 폰에서 지우는 건 어때? 아, 좋은 생각이야. 호영이, 호영이, 호영이 어딨지? 아, 저기 호영이다. 진짜 호영이다. 호영아! 잠을 치려고. 냠냠 안 되겠다, 네가 가. 내가? 빨리 가, 호영이가 못 보기 전에. 저기 호영아, 나 휴대폰 좀 빌려줄래? 내가 오늘 휴대폰을 안 가져와서. 그거 네 휴대폰 아니야? 이게! 어떡해! 아니, 가져오긴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그래, 알았어, 내 거 빌려줄게. 응, 고마워. 어떡하지? 교실에 놓고 왔나 봐. 교실? 그럼 교실 가서 빌려줄게. 아니야 호영아, 너를 나한테 빌리지 뭐. 괜찮아. 됐어, 교실 가서 얼른 지우면 돼. 딸다랄다라. 어? 에? 호영이가 폰을 두고 갔네? 어디? 호영이 폰에 어떤 게임 있는지 볼까? 왕배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너 그거 딱 내려놔, 당장. 아니 난. 너 내가 호영이한테 보낸 톡 봤지? 야, 그거 호영이 보기 전에 지워야 한단 말이야. 아니, 난 그냥 게임 뭐 있나 보려고. 무슨 톡을 보냈길래 이러실까? 너 일로 안 내놔. 나만 보고 주면 안 되냐? 안 돼. 당장 내놔 너. 그러니까 더 궁금하네. 봐야지, 봐야지, 봐야지. 좋게 빨리 가! 이나 좀 봐라. 야, 뭐야? 여기서. 야! 잠깐만 보고 줄게. 복도에서 뛰면 위험해! 순순히 폰 내놓으시지. 다음엔 농구하자. 그래. 안 오는 거. 우리 끝나자. 핸드 보다. 반지야, 내 책상에 있는 다이어리 1페이지를 봐. 다이어리 1페이지? 저건가 봐. 여기 뭐가 있길래 그러지? 장래 희망이 반지랑 결혼하기. 대박! 호영이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야하! 너무 좋아. 역시 호영이 멋지다. 얘들아 봤지? 호영이 장래 희망이 나랑 결혼하기래. 괜히 고민했어. 호영이 최고. 호영아, 호영아. 역시 커플들 고민은 들어주는 게 아닌데. 부럽다. 아, 아우, 맛있죠. 한 입 더 먹어. 아우, 호영이도 먹어. 난 오늘 결심했다. 다시는 호영이랑 밀당 같은 거 안 하기로. 왜냐면 나는 호영이가 너무 좋으니까. 맞습니다. 좋으면 그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씻는 게 제일 귀찮다. 도대체 왜 매일 씻어야 하는 걸까? 훈녀가 되고 싶어. 월요일은 정말 싫어. 늘어지고 싶다.
이게 무슨 냄새지? 응? 뭔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지난주 쓰레기장 분 누구였어? 안 버린 거 아니야? 응심이야, 응심이.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한테 걸심했냐? 누가? 여든심, 쓰레기통 비웠냐? 아, 물론이지. 직접 확인해 보든가. 그럼 이 냄새는 대체 뭐야? 누구게?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지학생. 반지학생, 주회 시작했으니 일어나셔야죠. 와,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선생님? 뭐지? 이 냄새는 100년 된 된장향도 즐기는 내가 버틸 수 없는 냄새라니. 선생님, H2O라도 드시고 정신을 차리세요. 고맙습니다, 반장. 꿀꺽. 이제 좀 낫습니다.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다들 왜 그래? 반지학생, 오늘 양치질은 하셨습니까? 저요? 글쎄요, 금요일에 학교 갔다 와서 씻고 그 이후엔... 기억이 안 나네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실 난 토요일 이후로 안 닦았어.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넌 내 베프. 더러워. 너희들 그래도 같은 반 친구인데 양치질 좀 안 했다고 친구를 버리고 도망가? 맞아, 너무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정상 아니냐? 어떻게 맨날 쉬냐? 맞아, 난 머리는 목요일에 감고 안 감은 거다. 적다. 난 주말에 목욕탕에 끌려가 씻었어. 응? 뭐지 이 향기는? 너무 달콤해. 상큼한 향기입니다. 교실 안에 썩은 공기가 정화되고 있어. 새콤달콤 딸기향이다. 응? 딸기향? 그렇다면... 어서 오십시오, 냠냠 학생. 안녕하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길가에 핀 꽃을 보다가 그만 지각하고 말았어요. 냠냠 학생은 참 감수성도 풍부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조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냠냠이는 정말 훈녀야. 좋은 향기가 나. 응가 냄새나는 어느 누구랑은 달라. 그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이런 걸 도둑이 제 손 저린다고 하지? 발 저린다고 하거든? 아, 갑자기 응? 발 저린다. 호용해도 깨끗한 게 좋은 건가? 좋아! 냠냠아! 너 무슨 향수 뿌리는지 알려주면 안 돼? 나도 알려주라. 나 향수 안 뿌리는데? 그럼 이 향기는 뭐야? 그냥 아침에 샤워하고 로션 바른 거밖에 없어. 뭐? 아침에 샤워를? 그러고도 지각 안 해? 맞아, 난 세수할 시간도 없는데. 그럴 시간이 있다면 밥이나 더 먹겠어. 그래, 보통 매일 샤워하지 않나? 뭐? 매일? 영어로는 everybody. everyday인데. 그럼 너희들은 매일 안 해? 난 환경운동가가 꿈이라 지구의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 안 하는 거야. 맞아, 샴푸나 비누 거품도 지구 환경에 안 좋고. 반지, 넌 만화가가 꿈 아니었어? 이제부터 바꿨어. 응심아, 잠깐만. 왜? 무슨 일인데? 응심아, 우리도 훈녀가 되자. 응? 오늘부터 관리해서 냠냠이 같은 훈녀가 되는 거지. 오, 냠냠이처럼? 내 이름은 냠냠이. 딸기향이 나는 훈녀랍니다. 좋았어, 반지야. 그래, 우리 훈녀가 되자. 얘들아, 뭐야? 훈녀다.
일단 머리부터 감자. 어! 얘들아 어디가? 반지야, 샴푸 있어? 어, 교실에 만능 가방 두고 왔다. 어? 어, 비누 있네. 이걸로라도 감자. 아, 고마워. 눈에 거품이 들어가서 따갑다. 나 안경 벗는 걸 깜빡했다. 우리 이제 훈련되는 거임? 어? 이게 뭔 소리야? 어? 아! 누구야? 벤도라, 너 수건 있니? 어, 오지마! 수건 없어! 나야, 반지! 난 응심이. 뭐야, 반지랑 응심이잖아. 형녀들이다, 흉한 여자들! 어, 형녀, 형녀! 응. 들었어? 밴돌이가 방금 어, 분명히 들었어. 혼녀랬지? 어이! 혼녀다, 혼녀! 내 일을 위하여 어엿빈 여겨 새로 28자라 맹가노니 이 뜻은요? 어머? 머리 모양 바꾸셨네요? 네! 청순한 스타일로요! 촉촉한 머릿결이 참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어엿비는 어? 쟤들 머리 좀 봐! 점점 부풀어오르고 있어! 젖은 머리의 수분이 증발하고 건조해지면 부풀어오르는 경향이 있지. 일명 사자머리의 법칙이라고 해. 그리하여 세종대왕께서는 어, 그새 파마를 했네요. 응?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그런 나이아가라 파마가 유행이었답니다. 유행은 돌고 도나 봅니다. 선생님도 우리가 훈녀된 걸 눈치챘나 봐. 그러게. 아, 그럼 호용이도? 호용아! 어? 호용이도 인정해줬어! 그... 아, 배고파. 오늘 메뉴가 뭐냐? 반찬이 뭘까? 메뉴가 매운탕이라니! 근데 왜? 우린 훈녀잖아. 매운탕은 좀 아저씨스럽지 않냐? 응? 그러네. 어? 너흰 왜 그러고 있어? 식판 안 들어? 우린 훈녀답게 브런치나 먹으려고. 브런치?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게 브런치인데 지금은 그냥 점심이잔. 어? 어? 아줌마! 응? 니들 머리가 왜 그래? 훈녀라 그래요! 저희가 매운탕을 못 먹는 훈녀들이라 그런데요. 우아한 채소 스틱 같은 건 없나요? 채소 스틱이라고? 물한 고구마가 남은 게 있긴 한데. 아싸! 됐다! 어?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훈녀 같다! 훈녀 같은 게 아니라 이미 훈녀지. 아, 근데 양이 좀 적지 않냐? 아, 그거? 응? 자, 여기 많아? 더 먹어? 여기 깍두기 담그려고 둔 무가 다 어디 갔지? 마탕하려던 고구마도 없어졌어. 아, 배부르다. 혼자 되기 참 힘드네. 고구마랑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자꾸 방귀가 나와. 나도 나도! 난 물 부어서 먹었어. 잠 좀 자고. 야, 빨리 빨리! 냄새나 훈련이 나라구요. 연남이는 훈련이니까 향수나 방향제라도 갖고 다니지 않을까? 그래 그래, 찾아보자. 찾았다! 역시 냠냠이야! 이걸 뿌리면 방귀 냄새 찜이야! 아, 이제 너도? 어, 어, 반지야, 어, 왜 그래? 뭐가 문제지? 어, 반지야! 응심아! 반지야, 왜 그래? 괜찮아? 어떡해? 호영아! 이거 내 호신용 스프레이야. 이걸 얼굴에 뿌렸나봐. 엄청 매운데. 수건에 물 적셔올게. 그래서 방귀내랑 매캐한 냄새가 섞여있었구나. 니들 방귀 꼈지? 왕 벤돌 일루와. 다가오지 마라 냄새나 이 흉녀들아. 자,
그 꼴을 하고 집에 갈 순 없어. 넌 원래도 그 꼴이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응심아, 우리 냠냠이를 들러서 훈녀가 되는 비법을 배울까? 오, 좋은 생각이야. 우리끼리 하니까 잘 안 됐던 거야. 그래, 그래. 누구세요? 우리야, 냠냠아. 반지야? 너희 아직도 집에 안 간 거야? 아까는 왜 먼저 갔어? 응심아, 반지야, 왜 그래? 어? 아휴, 네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왜 저러냐? 대체 무슨 일이지? 하루 종일 좀 이상했어. 냠냠이도 집에 있을 때는 살짝 훈녀의 모습을 내려놓나 보다. 아, 훈녀가 되는 길은 정말 어렵다, 어려워. 선생님도 훈녀가 되고 싶네요.